좋아! 주공검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300만원으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장패드, 본체까지 고사양 게임용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얼마나 할지 나도 몰라. 해봅시다. 갑시다! 다음으로! 자, 지금 오늘 기준자로 보면은 일단 모니터를 먼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GTA5, 서든, 포르자 할 거래요. 서든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에서 구동할 때 렉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세요. 컴퓨터 문제가 아니야. 서든 문제지. 자, 일단 모니터로 금액이 얼마 정도나 빠지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본체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기기나 모니터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거고, 진호 씨, 그 분이 손이 큰 편이야 작은 편이야? 그것만 좀 얘기 좀 해줘 봐봐요. 자, 모니터는 32인치로 볼 거고요. 144Hz나 165Hz를 볼 거고, 일단 삼성전자부터. 여자예요? 손 작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FHD 말고 QHD. QHD. QHD로 볼 겁니다. 삼성 오디세이. 오! 가격 나쁘지 않네요. G5라는 제품이고, 40만원. 40만원대인데 거의? 이거는 144Hz, 얘네들은 165Hz네요, 보니까. VA. 난 개인적으로 IPS 패널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얘는 VA 기준이고, 얘는 IPS 기준이고. 좀 비싸긴 하다, IPS 기준이. LG 한번 봅시다. LG는 VA 패널, IPS 패널. 45만원, 55만원. IPS 패널은 거의 그냥 50만원이라 보면 되네. 알파 스캔. 콘퀘스트 VA 38만원, IPS 48만원. 오? 48만원? 일단 가격 좋아요. QHD 165. 틸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되겠지. 엘리베이션이라든가. 응답 속도, 주사율 좋고. G싱크나 프리싱크 다 지원하고. 오, 나쁘지 않은데. 플리커프리, 로우, 롱글레어 좋죠. 스위블, 틸트, 높낮이. 그래. 40만원 정도 될 거면은 이건 다 돼야지, 모니터가. 그래야 그래. HDMI 두 개 DP 하나. 좋아. 디자인도 이 정도면 쏘쏘하고요. 얼마야? 48만원. 요거 나쁘지 않네요. MSI도 한번 봅시다. MSI. 크리에이터. IPS. 래피드. 40만원. 40만원? 40만원이요? IPS에. 주사율에.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건 없을 것 같아. 엘리베이션이나 틸트나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데리나 필립스는 비싸. 그 가격 주고 살 거면 그냥 삼성전자, LG전자 사요. 나 같으면. AS 때문이라도. 틸트, 엘리베이션, 스위블 다 됩니다. 오! 나는 이거. IPS에 40만원. 콜? 요걸로 가고요. 다음으로! 아, 요새 13500이 최고입니다. 얘가 지금 요새 온도 재보니까 온도가 한 40와트, 30와트 정도 먹고요. 온도는 30도 미만으로 떨어져요. 뭘로? G6 공랭 쿨러 G6으로 요걸로. 성능은요 어쌔신급 나오는 것 같아요. 어쌔신급 나오는 것 같아서 요거고, 요거 보면은 43,000원. 가격도 아주 좋아요. 공랭 쿨러. 그리고 인텔 가면 제가 뭐 항상 뭐 사라 그랬어요. 가이드 사라 그랬죠. 6,900원. 서린보다 싸요. 요거 가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760 DDR5 체크하시고요. 자, 이거 또는 MSI 체크하시고요. 요거. 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전원부는요, 기가바이트가 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12 플러스 11, 얘는 박격포는 14페이지. 그래서 13600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녀석들이니까 체크하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i7 보실 분들도 박격포는 충분히 보라는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박격포 사시면 됩니다. 저는 좀 싸게 요걸로 갈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삼성전자 DDR5 16기가 해서 32기가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8기가 두 장에서 이렇게 두 장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하이닉스에서 4800이 아니라 5600 동작 속도도 나왔거든요. 그걸 팔아야지 왜 4800 팠나요? 이 용팔이 새끼야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진짜 가끔가다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DDR5 보면요, 하이닉스라고 해가지고서 5600 먹는 게 있어요. 5600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보여요? 기본 동작 속도 5600입니다. XMP 아니에요. 그냥 기본 동작 속도가. 근데 여러분들 저거 보실 거면요,
최소 CPU가 13600K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멍청한 새끼들이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몰라요. 다 몰라. 그냥 병신이야. 아, 지원을 안 해. 지원을 안 한다고 알고 있어. 지원을 안 하니까 안 가는 거야, 이 빙신들아. 이해했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 악플 달려고 각 잡았던 사람들, 아니 짐승 새끼들, 꼭 CPU에 지원, 메모리, 컨트롤러를 확인하시고 지랄을 해도 지랄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800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하이닉스 안 가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8기가 두 장에서 16기가를 할 것이냐, 16기가 두 개를 해서 32기가를 할 것이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요 정도 차이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금액 좀 더 아껴보기 위해서 16기가로 들어가고요. 그래픽카드 70Ti, MSI, 벤투스, 짠! 요거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지금 상급 모델이랑 하급 모델이랑 금액 차이가 10만원 정도 나는데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 볼 거다라고 하시면 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지만 성능 하나 보고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실 분들이라면 돈 투자하시고 성능 보실 분들이라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싼 거 가. SSD P41이라고 하이닉스 제품 요걸로 가셔도 되고 500기가로 볼게요. 500기가 500기가 없어. 여깄다. 요걸로 가시면은 12만원 AS 됩니다. 정품 PM9A형 삼성전자 AS 안됩니다. 59,000원 네, 싼거 갈게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LED가 없는 걸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코의 G40이라는 제품, 요 제품도 괜찮고요. 요 제품도 괜찮고요. LED 없는 거 원하시는 거면 프레이 30 이라고 하면은 플러스라고 있어요. 30 플러스라고 요 제품 들어가시면은 LED 없이 진행됩니다. 오케이, 요걸로 들어가면 되시고, 그 다음에 파워. 자, 쉽게 봅시다. 쉽게 생각해요. 쉽게 파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픽카드 얘 얼마 먹어요? 300에서 350W 먹어요. 그냥 300 정도로 평균 잡고요. 더하기 CPU 얼마 먹어요? 75W에서 150W 먹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넉넉하게 130W라고 칩시다. 더하기 짜바리로 한 100W 정도 먹겠지? 얼마야? 530W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파워의 가장 골드, 황금 효율을 가지고 있는 적정 사용률이 50%에서 80%라고 했어요. 아니지, 70% 정도지. 그러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발열, 소음, 내구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다는 게 빠르겠죠. 발열이나 소음적인 부분을 신경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용률 자체를 조금 떨어뜨리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530W를 풀로드 때 써먹으니까 1000W를 가면 반 쓰는 거죠. 근데 대부분 풀로드를 안 써. 그럼 이것보다 아래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은 40% 이하 때까지 떨어져. 그럼 뭐야? 1000W는 개 오바다. 이해했죠? 그럼 850W는 580W를 다 쓴다라고 하더라도 70% 80%대에 가지고 있고 얘를 다 안 쓸 거야 라고 해도 충분히 황금 효율을 가지고 있는 사용률을 보겠죠. 그럼 850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850W 파워에도요, 지금 보시면은 안텍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선을 봐야 돼요. 봐봐요. PCI랑 그래픽카드랑 해서 총 4칸이 나와요. 우리 70Ti 같은 경우는 두 줄이 들어갑니다. 메인보드에도 두 줄이 들어갑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사용 개수는 4줄입니다. 예, 되죠. 근데 4080을 써. 그래픽카드에 3줄 씁니다. 예, 돼? 돼?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4칸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요거고요. 나는 나중에 쓰다가 존나 좋은 그래픽카드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5줄짜리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5줄짜리에서 보시려면은 맥스엘리트 쪽에 보시면은 요거 카운트가 얘가 5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줄 나오죠? 오케이? 이런 걸 보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오케이? 파워도 그냥 하, 골드다. 하, 80 플러스 850W야. 하, 브론즈야. 하, 티타늄이야. 플래티넘이야. 하, 가장 기본적인 슬롯의 개수와 파워 선의 개수부터 알고 가는 거예요. 골드고 브론즈고 나발이고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찌됐든 간에 5줄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4줄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가시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키보드 마우스 남았네요. 그죠? 키보드 K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에코 쪽에 괜찮아요. 에코 쪽에서 590, 뭐 640, 660 많아. 싼 거가 싼 거. 적축 조용한 거, 청축 시끄러운 거, 갈축 중간인 거. 오케이? 적축 28,000원. 아이 막 쓸만하다니까. 아니 막 쓸만해요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냥 막 쓸만해요. K590에서 봅시다. K590, K640, 660 많아요. 싼 거. 얘 제일 싸. 590에서 갈축 뭐라고? 적당한 거. 청축 뭐라고? 시끄러운 거. 적축 뭐라고? 조용한 거. 오케이? 자, 우리는 그냥 중간 갈축으로 갑니다. 그냥 막 쓰고 그냥 고장나면 AS는 무슨 AS야. 갖다 버려. 새로 사. 그래도 빨라.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블랙 제품, 화이트 제품 다 있지만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 마우스, 아까 전에 여성분이 쓰실 거라겠죠? 손이 작다고 했죠? 첫 번째 102, G10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24,000원. 벌크로 사시면 좀 더 싸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자, 또 나는 조금 더 돈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G304? 302? 302. 자, 요거 지금 얘는 재고가 없는데 다음으로 303이었나? 어, 303 너무 비싸다. 얘는 못 본 걸로 하죠. 얘도 괜찮거든요. 되게 얇고 작아서. 네, 얘는 못 본 걸로 합시다. 요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다음으로 띠용! 가격 최종 261만원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요 견적은 부품가의 기준이라서 택배비, 공인비, 뭐 세팅비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부품 가액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니터 따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모니터는 가격만 보시고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시는 게 AS를 받으시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괜찮다는 거. 가격적인 메리트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컴퓨터 구매하시고 싶으시다거나 다른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문의나 구매문의 있으시다면요. www.jogoncom.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용훈이었어요. 뿅!